야, 강아지야, 너 도로로 나오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놈아. 야.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풍산 그린시티 서측지구로 향하는 4개의 핵심 도로, 투자 핵심 도로인 송산포도로, 송산로, 공룡로, 송산동로, 그리고 추가로 용포로까지 핵심 도로들을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산포도로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송산로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송산마도 인터체인지 앞에서 출발을 했었죠. 사강시장을 통과해서 송산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송산로로 들어가서 사강리 지나서 천등리 지나서 천등산 주변을 살펴봤었죠. 독지리 지나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로 들어가는 길 송산로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산포도로를 살펴볼 건데요. 송산로와 더불어 서측지구로 연결되는 핵심 도로 송산포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산포도로는 송산마도 인터체인지에서 출발해서 지난 시간과 같이 사강시장을 지나서 송산포도로로 진입합니다. 송산포도로 진입해서 중송리를 지나서 마산리를 지나서 고포리를 지나서 서측지구로 연결되는 핵심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송산포도로 도로 주변으로 어느 쪽을 투자하셔도 수익이 많이 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처럼 몇 가지 포인트 지점들 설명드리면서 제가 직접 현장 다녀온 영상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지점은 지난번과 같이 송산마도 인터체인지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네, 우측에 송산마도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곳이고 저희는 지난번처럼 사강시장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강시장 회 단지 쪽으로 우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마도 인터체인지를 지나 사강시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사강시장에서 송산포도로는 일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진으로 쭉 가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강 우체국 안쪽 도로는 구도로입니다. 아주 과거부터 있던 도로인데 도로폭도 좁고 주차된 차량도 많아서 많이 복잡합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은 비껴주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사강 우체국에서 좌측으로 해서 회센터를 지나서 305번 지방도 공룡로로 해서 올라가서 송산로로 빠졌었죠. 저희가 현장에서 다닐 때에는 막히지 않는 송산면사무소 쪽 뒷길로 해서 다닙니다. 사강 우체국에서 우회전을 하고요. 송산면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죠. 송산면사무소입니다. 송산면사무소 앞을 지나서 송산고등학교 지나서 사강교회 지나서 3.1공원 지나서 송산포도로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사강 우체국 앞에서 우회전합니다. 평일 오후 3시 반인데요. 사강시장 안쪽은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차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사강 우체국 앞에서 우회전해서 송산 면사무소 앞을 지나서 뒷길로 막히지 않는 길로 해서 송산포도로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했습니다. 이쪽은 송산면 본가리에 속합니다. 사강시장과 가까운 곳이지만은 사강 안쪽으로 사강리도 있고 본가리도 있습니다. 우측으로 송산 도서관이 보이고요. 송산 도서관 지나서 송산 면사무소, 송산면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죠. 면사무소가 있고 그 옆에 소방서가 붙어 있습니다. 소방서 뒤쪽으로 본가리 산을 타고 쭉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저 논이 쫙 펼쳐지는 전망이 멋있는 그런 언덕이에요. 그쪽으로 전원주택 단지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송산 동로고요.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쪽으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공원로 45 지나고 있습니다. 3.1공원을 지났고요.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앞에서 좌회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왔던 신성아파트 사거리에 다 왔고요. 신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송산포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겠습니다. 3일공원로에서 좌측으로 3일공원 그 안쪽으로 사강 시내가 있고요. 우회전하면은 공룡로 305번 지방도를 타고 고정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녀간 송산로는 현대자동차 끼고 우측으로 돌아서 독지리로 올라갔었죠. 오늘은 신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송산포도로로 우회전해서 고포리 쪽으로 향해서 송산그린시티 서측직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현수막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송산포도로 쪽은 차가 항상 막히고 출퇴근 시간에는 심각하게 막힙니다. 이 구간 차선 넓혀주세요. 출퇴근 시간 너무 막혀요.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정말 꽉꽉 막혀서 퇴근할 때 정말 오래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송산포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송산포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송산포도로 쪽은 차량 통행이 현재도 많은 지역입니다. 공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확대해서 공단 위치를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송산포도로 진입하면은 송산산업공단이라고 크게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또 크고 작은 공단들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있고 아래쪽 지와리로 내려가 보면은 이쪽에도 공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산포도로 쭉 올라가면 또 작은 공단들도 있고 큰 공단들도 있습니다. 고포리 향하는 곳까지 계속해서 공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현재도 많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송산그린시티로 연결된다는 호재까지 더해져서 현재 가치도 미래 가치도 너무 좋은 핵심 도로입니다. 송산포도로 진입해서 첫 번째 포인트 지점으로 송산 테니스장 골목 안쪽 전원주택 형성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강리에 속해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지점으로 송산포도로의 사강리에 속해 있는 전원주택들이 쭉 만들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 보면 되는데 이 안쪽으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골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니스장 지나고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지나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예쁜 전원주택들이 있어요. 왼쪽으로도 이제 주택을 지금 저기 뭐 공사하시는 분들 보이는데 주택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이 도로를 타고 예쁜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옹벽을 쌓았죠. 이쪽도 다 전원주택으로 분양하는 그런 자리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돌아서 나가겠습니다. 저쪽은 다세대인 것 같아요. 2층인가 3층인가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계시네요. 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스포츠 센터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그렇고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요즘에 아침 밤으로 날씨가 선선해서 운동하기 너무 좋은데 아, 어서 좀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송산포도로 2차선 도로로 나왔습니다. 이쪽은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라서 운전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로 공단 안쪽이 어떤 모습인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산포도로에 붙어있는 공장 안쪽 살짝 들어갔다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포도로 안쪽으로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의 형태로 이렇게 밀집 지역들도 있는데 공장 밀집 지역들 한 군데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장을 아주 제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셀프 세차할 수 있는 곳인데 가끔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좌측으로 공단들이 쭉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트럭들도 나올 수 있게 넓게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6m 이상 도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안쪽으로 다 공장이에요. 뚱땅뚱땅 소리도 나고 아주 활발하게 공단 형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철강회사도 있고 무슨 가스회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제조공장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위쪽으로도 계속 공장들이 있는데 요만큼만 들어왔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도 다 공장들이죠. 그래도 땅값이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뭐 안산 시흥 뭐 그런 쪽에서 뭐 임대로 계시는 분들이 또 송산 쪽에 땅 투자 겸 또 이자를 내더라도 임대료 내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또 매매하셔서 공장하셔도 괜찮다고 봐요. 단순히 투자로도 땅을 사는데 공장 운영도 하면서 땅값도 오르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여기는 정말 위험하네요. 저쪽으로 나가서 크게 돌아서 좌회전하겠습니다. 이쪽 안쪽으로도 큰 공장들입니다, 다.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서 공장도 운영하시고 땅도 소유하고 계시고 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너무 좋겠어요. 공장 잘 하시다가 또 나중에 임대로 하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죠. 송산그린시티로 연결되는 핵심 도로이기 때문에 송산포도로에 붙어있는 공장들은 너무 미래가치가 좋습니다. 은진화학버스 정류장 지나고 있습니다. 송산포도로에 저렇게 뭐 한식 뷔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달방 환영 이런 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낼 수 있는 그런 원룸 형태도 많고 사강리를 지나서 중송리에 들어왔습니다. 사강리, 중송리, 마산리, 고포리를 지나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포인트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산로와 송산포도로는 서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중간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산포도로에서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송산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한번 들어가서 송산로 쪽으로 갔다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포도로와 송산로는 중간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몇 군데 포인트가 있는데 고포리로 멀어질수록 송산로와는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붙어있던 도로가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점 벌어지죠. 중송 1위 묘골 쪽으로 들어가서 송산포도로에서 중송 1위 쪽으로 들어가서 송산로로 연결되는 길을 한번 직접 들어갔다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포리 쪽으로 멀리 갈수록 송산로 쪽과 연결되는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인 중송 1위에서 송산로까지 한번 직접 건너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포도 농사 하시는 어르신이 이제 포도 실으시려고 저 큰 차량을 저 포도밭 앞쪽으로 이렇게 대셨어요. 이쪽도 엄청나게 큰 포도밭이네요. 이 안쪽 땅들도 송산포도로, 송산로 둘 다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송산포도가 당도가 정말 좋고 맛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포도 수확하고 계십니다. 송산포도로 만든 와인이 있습니다. 와인이 어느 정도 맛있냐면은 정말 혀가 타들어갈 정도로 정말 달달한 와인이에요. 일반 시중에서는 그런 와인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쪽에 와인 체험장이나 와인 공장 하면은 정말 대박 납니다. 아직 그쪽으로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송산로 쪽으로 도착을 했고 아주 가깝죠? 금방이죠? 다시 돌려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송산로 영상 때 은혜공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공단 길이죠. 정말 부동산은 운전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다 땅에 대한 뭐 설명도 잘해야겠지만은 지역적인 설명도 잘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과도 소통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농사, 포도, 옥수수, 참깨, 깻잎, 고추, 뭐 농사하시는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또 많이 해야 되고, 송산포도를 만든 와인은 저희 친척분들이 포도 농사를 다 하시는데, 때가 되면은 포도를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담그신 와인을 보내주세요. 페트병 같은 데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정말 제가 술을 못하는데도 이렇게 맛을 보면은 깜짝 놀래요. 중속리 쪽은 이렇게 2차선 도로랑 가깝기만 하면은 이렇게 제조장이나 공장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공장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뭐 전월세 이런 거 구하는 것들이 이제 붙어 있죠. 다음 포인트로 중송교회를 지나서 중송리 안쪽에 전원마을 형성 단지들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끼고 우회전해서 들어가면은 왼쪽에, 앞쪽에, 또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도 전원주택 마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쁜 집들이 많이 있는 전원주택 마을 들어갔다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사강리에 전원주택들이 있는 쪽을 들어가 봤는데, 중송리에도 그런 형태로 전원주택이 모여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중송 2리 쪽인데요. 버스 정류장은 중송 1리 버스 정류장이에요. 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부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TV에서도 뭐 전원주택 뭐 짓는 거 그런 방송이나 아니면은 땅을 사서 전원주택 짓는 과정을 다 유튜브로 올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도 예쁜 집들이 있고 이 안쪽으로도 다 많이 지어져 있어요. 다 최근에 지은 것들이라 집도 깨끗하고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돌아서 위쪽으로 전원주택 마을이 예쁘게 형성된 데도 있어서 거기도 살짝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야, 길을 너무 잘 만들어 놨죠. 차가 뭐 두 대 비껴 나가고도 충분히 여유 있는 길입니다. 저 위쪽에 벌써 보시면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저는 저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좀 옛날 그 느낌 집을 이렇게 손으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집은 그리잖아요. 저런 집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아유, 또 흔들리니까 또 많이 틀어져 있었네요, 카메라가. 저 위쪽에서 강아지가 반겨줍니다. 이쪽 다 예쁜 전원주택 단지죠.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돌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송산포도로로 나왔습니다. 좀 전에도 송산포도로에서 송산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조금 거리는 더 되지만 송산포도로에서 송산로로 연결되는 또 다른 길을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중간쯤에서 차 돌려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산포도로 항상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여기 지금도 카페가 예쁜 게 몇 개 있는데 또 카페가 잘 될 길이에요. 자, 송산 서로라고 보이는데요. 직 지나면 고포리, 좌회전하면 화성 송산 테크노파크입니다. 우측 송산 서로로 들어가면은 송산포도로에서 송산로로 가는 또 다른 또 길입니다. 이쪽 살짝만 들어갔다가 한번 나와 볼게요. 자, 이쪽 길로 쭉 직진하면은 송산포도로에서 송산로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직으로 송산포도로나 송산로나 서로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요만큼만 들어가보고 돌아 나가겠습니다. 어딜 가나 포도밭이죠. 자, 다시 송산포도로로 나왔습니다. 송산포도가 유명한데 이 길 자체가 송산포도로예요. 시흥평택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이름도 송산포도 휴게소입니다. 그만큼 송산포도가 유명하죠. 여기도 한정식 뷔페가 있어요. 공장들이 많아서 식당이 잘 되는 길입니다.
중송리를 지나서 마산리 쪽으로 왔습니다. 마산리 쪽에서도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4미터 도로가 확보되니까 제조장 허가가 난걸 텐데 쭉 도로를 따라서 제조장이 지어져 있는 도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지나서 우회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조장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요. 이 도로를 통해서 허가가 난 것이겠죠. 제조장 허가 가능한 지역들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들어갔다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랑 4미터 도로로 쭉 붙어서 제조장이 나는 그런 길은 또 여지없이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쪽은 마산길이라고 하는데요. 이쪽도 4미터 도로가 붙어서 제조장들이 많이 지어져 있죠. 이쪽도 한번 쭉 들어갔다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런 제조장들이 지어져 있고, 저 앞에도 다 공장들이 쭉 보이죠. 이렇게 제조장 허가가 나는 도로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돌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쭉 직진해서 넘어가면은 송산로로 연결이 됩니다. 이 길까지도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사강리에서 송산면 구석구석으로 마을버스가 다 다니고 있어요. 송산로 467번 길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오시면은 이런 길은 다 공장 제조장으로 개발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운영하시면서 땅 투자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저희는 송산포도로 마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강리, 중송리, 마산리까지 왔죠. 마산 초등학교를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지나서 여러 가지 공장이나 제조장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좀큰 공단도 있네요. 여기가 마산리인지 아닌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마산리가 맞냐? 4번 마을버스 앞에 가고 있습니다. 송산면 곳곳을 다녀서 사강시장 왔다 갔다 합니다. 마산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보이죠? 자, 아이고, 차가 나옵니다. 여기가 진짜 마산리가 맞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자, 영상에 보이시나요? 마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마산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고, 돌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너무 예뻐요. 정말 큰 소나무도 있고, 강당도 있고, 정말 너무 예쁜 학교입니다. 마산교회 앞입니다. 마산교회를 지나서 고포리로 넘어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잘 숙지하셨나 모르겠어요. 질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의 이름은 다 알고 계시죠? 송산포도로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니고 송산포도로는 사강리를 지나서 중송리를 지나서 마산리를 지나서 땡땡리로 이어진다. 땡땡리를 지나서 송산 그리시티 서측지구로 연결이 된다. 자, 땡땡리는 뭘까요? 자, 맞추셨나요? 사강리, 중송리, 마산리. 마산리 끄트머리에 있는 게저 마산교회예요. 영상에 지금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마산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고 마산 1위. 꿀포도입니다. 꿀포도. 이길 이름이 꿀포도인가? 마산 1위 꿀포도 마산교회 지났고 정답은 고포리입니다. 마산리에서 고포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큰 크레인도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타워 이런 관련된 업종이겠죠. 고포리에 왔습니다. 고포리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전체 면적이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이 고포리입니다. 지난번에 독지리를 다녀왔죠. 마찬가지로 고포리도 송산그린시티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고포리에서 서측지구 땅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겠는데요. 현장에서 한번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산리에서 고포리로 넘어왔습니다. 고포리 쪽 오면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가 쫙 잘 보이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 서측지구 땅들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렇게 땅을 보면서 저 큰 땅에 아파트, 학교, 뭐 레저 이런 게 딱 들어온 거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마음이 허하고 할 때 한 번씩 이 위치에 와서 이제 캔커피 한잔 하면서 서측지구 땅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허할 때 이렇게 혼자서 찾아가는 곳들이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뭐 한강을 많이 가겠지만은 저는 이 송산면에 있으면서 이 고포리 쪽 와서 그 넓은 땅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이제 편안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캔커피 한잔 하는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포 1, 2 마산포라고 써 있습니다. 예전에 마산리 그 마산포 포구를 말하는 거예요. 포구. 제가 자주 가는 그 포인트 지점이 이쪽입니다. 자, 우회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봤던 그 가운데 갈라진 형도 쪽이죠. 자, 여기서 내려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넓은 땅들이 보이시나요? 아래 하얀 거 비닐하우스는 이제 포도를 가리는 거고, 저 뒤쪽으로 정말 넓게 펼쳐진 땅들이에요. 자, 이쪽 땅들이 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이 언덕 쪽에 올라와서 보면은 저 땅들이 보여요. 카메라에는 그렇게 이게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직접 보면은 정말 큰 땅이고, 저 뒤쪽으로 시아오 바다도 보이고, 저 이제 반 갈라진 형도 쪽에 있는 저 반 갈라진 산도 보이고, 이쪽에 그런 아파트들, 뭐 주거 단지들, 학교, 레저, 골프장, 뭐 병원, 뭐 다 들어오겠죠.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송산그린시티의 핵심 서측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지금 고포리 쪽에 와 있습니다. 이쪽에 토지 현장 답사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 포인트는 꼭 한번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것도 다 과거의 영상이 되어서 또 근 미래에는 아, 저기가 저 아파트 있고 저렇게 저 도시가 옛날에 이런 땅이었어? 그런 자료로 이 영상이 아마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쪽이 개발이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 포인트에 와서 또 현장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고포리 고포교회를 지나서 송산포도로 거의 끝에 다 왔습니다. 더 미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서측지구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카페입니다. 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산포도로 고포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도 322번 지방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야, 이쪽에 땅 가지신 분들 그냥 부럽습니다. 고포리 쪽에서 또 저 서측지구 땅이 잘 보이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 주인분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너무 예쁜 카페라 홍보 한번 해드리고 갑니다. 더 미소 카페고요. 고포리 끝까지 오시면은 고포 교회가 있고, 고포 교회 지나서 카페가 있습니다. 고포 1, 2 마을버스 정류장 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흑농원 포도주라고 있네요. 송산포도 포도주를 여기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우측으로 계속 송산그린시티 땅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쪽 전망이 너무 좋아요. 집들이 있는데 뭐 개인 집들이니까 제가 뭐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포도 싣고 있는 저 트럭이 들어가고 있는 이쪽이 미소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포도를 사가시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송산포도로 끝으로 가면 어섬길과 연결됩니다. 지도를 크게 보면요. 어섬길로 쭉 올라가면 송산그린시티 개발지역으로 연결이 되는데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면 어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섬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포리 끝까지 다 왔습니다. 마산포 종점 버스 정류장입니다. 고포리 끝에서는 어섬길로 연결이 됩니다. 자, 저쪽에서 트럭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어섬길이에요. 예전에는 어섬이 정말 섬이었어요.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야 하는 섬이어서 이쪽이 포구였습니다. 포구. 이 앞쪽은 땅인데 이게 다 바다였다는 거예요. 저 건너가 어섬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산포 포구 앞에 있던 횟집 그런 매점이에요. 저 앞에 보시면은 마산포 낚시 매점 이렇게 써 있죠. 이 건물이 좀 이제 오래돼서 무너졌는데 이 포구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 어섬길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어섬길 나오죠. 자, 어섬 펜션 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섬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펜션, 뭐 리조트, 뭐 레포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개발하는 지역이라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과거에 송산면 사진 뭐 지도를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게 다 바다예요, 바다. 그 과거에도 이 바다를 메꿔서 육지를 만들었다는 게 기술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 어섬길로 해서 어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섬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의 바다였던 곳인데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어섬인데 지금은 그냥 차를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섬 안쪽은 휴양지나 캠핑장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도와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 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대부도와 더불어 어섬, 형도 쪽과 어우러져서 휴양, 레저, 주거 단지로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섬 펜션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펜션 이용선님, 이거 마을버스인가요? 지금 운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섬 쪽으로 쭉 한번 내려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예쁜 집들도 보이고, 어섬 오토 캠핑장, 뭐 관광 발전 협동조합, 뭐 어섬 수영장 이런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이랑 어섬이랑 아주 가까워요. 이쪽도 펜션이랑 이렇게 오토바이 탈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뭐 이런 바이크 탈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도 펜션 버스 정류장 지나고 있습니다. 어섬 쪽 찾으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이쪽이 또 대부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어섬 저 아래쪽으로 대부도로 건너가는 다리도 하나가 있어요. 자, 어섬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또 출입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돌려서 나갈게요. 자, 송산포도로 타강리, 중송리, 마산리, 고포리 지나서 어섬까지 들어왔습니다. 어섬도 고포리에 속해 있고요. 송산그린시티 서측이랑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게 고포리입니다. 지난번에는 독지리를 통해서 송산그린시티 쪽으로 가까이 붙은 쪽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고포리를 통해서 어섬 쪽까지 와서 서측 지구와 가까운 곳까지 와봤습니다. 타강리에서 고포리까지도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이 송산포도로 2차선 변 주변으로 해서 다 투자 유망 지역이 되겠습니다. 송산 쪽에 투자하러 오실 때 제가 말씀드린 송산로, 송산포도로, 공룡로, 용포로, 송산동로 한번 다 한번 쭉 다녀보시고
전체 다 왔다 갔다 해보시는데 한 2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이쪽 지역 개발 상황도 한번 보시고 저희 화성랜드 부동산은 꼭 들려주셔야죠. 아, 홍보를 안 했는데 화성랜드 부동산 홍보 3초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있는 화성랜드 부동산입니다. 031-355-0010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네, 마산포 종점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저는 고포리, 마산리, 중송리, 사강리를 통해서 삼종리에 있는 저희 화성랜드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고포리 쪽은 주거개발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과 잘 어울리는 예쁜 동네로 개발될 것이고 기대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송산포도로 322번 지방도 현재도 공단이 많이 있어서 차가 많이 막히고 식당이나 카페 운영도 잘 되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투자자뿐 아니라 공장 제조장,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투자로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송산포도로 시작하는 사강리, 중송리, 마산리, 고포리, 어섬, 어섬도 고포리에 들어가죠. 핵심 투자 지역들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로 연결되는 송산포도로, 도로 이름에 송산면을 대표하는 포도가 들어간 것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송산포도로 2차선 도로 주변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꾸준히 지가가 상승할 지역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송산그린시티 주변 송산면 투자 지역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강리에서 공룡로를 타고 쌍정리, 고정리,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로 이어지는 305번 지방도 공룡로를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 돌아가는 길에 아까 제가 잠깐 서서 보여드렸던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차에서 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형도 저 갈라진 산이 보이고 이 앞에 땅들 아주 일부예요. 서측지구 땅들이 아주 일부인데도 엄청나죠. 송산그린시티 전체가 1700만 평인데 그 중에 서측지구가 이렇게 지도 보시면은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엄청난 크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쪽에 포도 파시는 분들, 길거리 포도들이 또 맛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서 보여드렸던 그 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아지야, 너 도로로 나오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놈아. 야.